자,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절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은 뭐 제일 그래도 이 맥브라이드 평가하는 데 있어서 MA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쉽죠. 제일 쉽고 깔끔합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을 절자에 끈을 단자입니다. 완전히 끊어진다는 얘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메이저라고 해서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절단이 되는 그런 레벨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윗부분, 그리고 팔꿈치의 아랫부분, 무릎의 위, 무릎의 아래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도 실제로 그냥 이렇게 AE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AE, BE, 그리고 AK, B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AK 앰퓨테이션이다 그러면 아, 무릎 위에서 절단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맥브라이드가 이제 63년도 말씀드렸었죠. 예전에는 뭐 절단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나 혹은 그 윗대만 보셔도 이렇게 절단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었죠. 뭐 어디 참전하셨거나 이런 분들 혹은 뭐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절단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절단 환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브라이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근데 요즘에는 잘 없죠. 그리고 이제 노동의 방식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그때야 뭐 안전 사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그래서 절단 사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제 사무직 뭐 크게 다쳐봤자 뭐 베이는 거죠. 그래서 절단 같은 것들이 잘 물론 이제 지금도 공장에서 다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수 자체가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이 이제 BK이죠, 그렇죠? 무릎 아래에서 절단이 된 그런 환자분이신데 얼굴이 지금 가려지셔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재활학과에 원래 이제 예전에 재활학과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지였습니다. 의수나 의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절단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활학과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절단 환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비중이 많이 줄었죠. 사실 이렇게 지금 이분은 이제 오른쪽 왼쪽 다 절단이 있으신 분이고 여기가 이제 BK이고 여기가 AK입니다. 무릎 아래, 무릎 위.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보조기를 착용해서 이렇게 서고 혹은 걷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 운동들이 고됩니다. 되게 고되고 그런 상태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비중이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보면 이제 이런 거. 이게 아마 내부자들 그 영화인데요. 이병헌이 이렇게 손목이 절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의수를 착용을 했었죠. 이런 의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용적인 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기능이 없죠. 그냥 손이 없기 때문에 손이 있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의수를 말하고요. 그거 외에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없으니까 잘못 보셨겠지만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의수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뭔가를 짚는 정도는 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것이죠. 그 우리 후크선장 보시면은 손목 절단이 아마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고리로 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의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기술이 뭐 워낙 발달을 하고 해서 이렇게 손 절단, 팔 절단 환자들이 이렇게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머리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기술들도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우리 스프린터라고 하는데요. 의족 스프린터. 이 기술은 뭐 지금 뭐 워낙 크게 발전을 해서 거의 뭐 100m 달리기 그 세계 신기록에 거의 가까워진 정도로 가까워질 정도로 기록이 많이 향상이 됐죠. 그래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냐, 혹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냐 이런 논란거리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그 의수 혹은 의족의 그런 발전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드리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라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손가락이 절단이 되면 일단은 그 잘려진 손가락을 씻어줘야 됩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일단 씻어줘야 되고 이게 뭐 깨끗한 칼이면 물론 좋겠지만 좀 지저분한 그런 것들에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천으로 싸서 얼음 주머니에 보관을 해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